계절을 잊을 만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지난 뒤에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비는 오전에 촉촉하게 내리다가 오후에는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많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5mm, 그 밖에 호남과 경남에는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밤에 다시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지금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남쪽을 지나가는 이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소강 상태 보이면서 바깥 활동하는 데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밤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구름이 덮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7도, 청주 6도, 대구와 대전이 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은 정도에 그치겠는데요. 서울 11도, 청주 12도, 대전과 대구 11도, 부산은 14도 예상됩니다. 모레 새벽에는 곳곳에 한때 비가 살짝 지나겠는데요. 이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집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도 3도에 머물겠고요. 특히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추위와 함께 당분간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